김정수 씨는 원리 원칙의 최우선인 초엘리트 판사 임마은 역을 맡았습니다. 우월한 비주얼의 섹시한 두뇌까지 지닌 넘사벽 능력의 소유자라고 하는데요.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 봐주실까요? 네, 우측을 향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아라 씨와 김현수 씨께 그 문유석 판사가 배우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실제 경험은 어떤 경험을 쌓으셨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우선 사장님이랑 많은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실제 법을 많이 살아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서 밑에 우회서에 관련된 일을 어떤 일을 하는지도 많이 보고, 법정에서 평소 지내는 모습들이나 그러면 재판할 때 모습을 많이 좀 지켜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이 나왔을 때도 작가님이랑 계속 연락을 통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차장님 말씀하시기에 일반인 것과 굉장히 동화가 되어있던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하여금 좀 더 일반인스럽게 원작에 가까운 일반을 연기하게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